안녕하십니까. 엑소TV입니다. 오늘 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됐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올 1월부터 1월 1일 시모다 4.9, 1월 2일 시바야 4.7, 1월 3일 오키나와 5.0, 5.1, 홋카이도 4.1, 1월 6일 이지도 4.9, 1월 7일 이와테현 4.9, 1월 8일 미에현 4.0, 1월 9일 아오모리현 무츠시 4.4, 그 다음에 1월 9일 혼슈 4.3, 그 다음에 어제 미야기현, 안타까운 미야기현 쪽 시노마키에서 4.6,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3시 38분 1월 10일 후쿠시마 나미에, 여기도 안타까운 후쿠시마 나미에에서 지금 4.5의 지진이 발생됐고요. 이로써 저기 작년 5월 이후로는 5월 이후로 62번의 지진이 발생된 것입니다. 작년 1월부터 5월까지만 보더라도 5.0 이상의 강진은 대부분 다 혼슈였습니다. 중국하고 신뢰가 몇 개 있었고요. 지금 대만에도 지진이 지금 이란하고 파리안에 있었고 9월 9일하고 10일에 양 이틀간, 그 다음에 10일 오늘 지진이 발생되고 뉴질랜드에 며칠 전에 있었죠. 그다음에 칠레 지진이 있어. 그 다음에 저기 그 알래스카 계속 지진이 발생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한 3-4일 전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오전에만 지진이 15번 났었죠. 계속해가지고 지금 브레고리인 태평, 저기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신호를,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남해 같은 경우는 지금 참 안타까운 지역인데, 어제도 미야기현도 안타까운 지역이잖아요. 후쿠시마 남미에, 후쿠시마 남미에입니다. 작년 5월 19일도 저기 5.3의 지진 강타했었죠. 그 다음에 후쿠시마 남미에서 또 작년에 5월 19일에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에 그 작년 5월 19일하고 작년 9월 5일에도 있었네요. 네, 9월 5일. 작년 9월 5일과 작년 5월 19일. 좀 더 멀리 보면은 2016년도 11월 22일 날. 그때 오전 6시에 지진 규모 7.3. 7.3면 강한 겁니다. 이 정도면은, 이 7.3면은 예전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 있을 때 전진이 발생된 이틀 전, 대지진 전에 이틀 전에 발생됐던 전진이 7.3이었어요. 그게 후쿠시마 남미에서 2016년 11월 20일에 또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좀 더 안 좋은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예, 좀 감정을 섞어서 조금 얘기하는 부분은 한국하고도 연관이 됐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이고 또한 한국과도 연관이 됐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이 되면서 그 23cm가 움직이면서 또 그 한국에도 지진을 발생시키고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의 그 쓰나미가 발생이 되면은 한 9시간 정도면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 한국 내륙 쪽으로요.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또 화산,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한다 하더라도 난카이 트러플이라든지 도쿄 직화 지진, 이거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경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 보면은 지금 뉴질랜드, 칠레,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여기 그 어디야, 저기 그 대만, 이란하고 파리안, 일본 다 요 며칠 사이에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다 연결됐기 때문에 계속 지진의 도미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남미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모리아카시에서 진도 3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후쿠시마는 인구는 27만 6,285명, 한 27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쿠시마시는 후쿠시마현 북부에 있는 현청 소재지고, 혼슈 북서부 후쿠시마현의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수도 도쿄에서는 약 북쪽으로 250km 가깝습니다. 도쿄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수도로 이렇게 오사카로 옮기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본 국민의 55%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는 2011년 3월에 도쿄 지진이 발생됐고요. 리터 규모 9.0. 다음에 그 후쿠시마 제1원전이 침수에 의해서 전력 차단이 겪고, 그 다음 냉각 쿨링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원자로 1호, 3호, 4호기가 수소 폭발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전 반경 20km 이내의 거주자들은 대피를 시켰고요. 자연재해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비용, 경제적인 손실도 2,350억 달러로 전 세계 자연재해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어제 발생됐던 그 미야기현도 그 센다이시입니다. 거기도 센다이시예요. 그래서 거기도 참 도호쿠 지방의 태평 연안에 있는 현이면서 센다이시고요. 그러니까 다 지금 센다이 이 동일본 대지진 근방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발생되고 있는 건 다 미야기현 도호쿠 지방이고, 그 다음에 면적은 7,283.22평방미터고 인구가 미야기현도 적지 않습니다. 22만 명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도쿠 지방 저 동북부 니가타 나가노현 중심으로 해서 지진대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어가 그 말씀드렸었죠. 8개를 달려야 되는데 9개 달린 문어가 막 잡히고 지금 미야기현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조증사라든지 방사능 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가지고 지금 일본 혼슈에서 하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대지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